Nice to see you. Thank you for having us. I'm so excited to be surrounded by so many talented chefs, which is great. Thank you.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샘 킴도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셰프지만 고든 램지라는 셰프를 알게 된 게 언제적입니까? 19살 때? 19살 때. 제가 지금 40 됐으니까. 야, 19살 때 입문할 때 봤는데 지금 40살이 돼가지고 바로 옆에 앉아서 지금. 되게, 되게 신기해요. 예, 예. 방송하고 책밖에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되게 떨려요. 그... 아, 예. 어린 여학생이 누구 만나는 것 같아요. 여학생? 소녀팬이 아이돌 스타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우리를 느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네. 그러니까 시작할 때 특히 많이 빠져들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분명하거든요. 예. 아. MC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도 감회가 새로운데요. 우리 저 고든 램지 셰프는 한국에 처음 오신 겁니까? Yes, it's my first time. Very excited to be here. I fell in love with Korean foods over 20 years ago. Happy to be here. And I have, I'd say, half a dozen Korean chefs working for me back in London. So I get to taste that leather authenticity, but I wanted to confirm how good it was. Hence the reason why I came to Seoul today. 아, 예. 와, 고든 램지가 한국에 와서 우리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로 실시간 검색어 1위. 그리고 아주 대단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초대박이다. 냉장고를 부탁해 제작진. 정말 역대급 섭외다. 뭐 이렇게 좋은 반응도 있었고. 약간 의심의 반응도 있습니다. 고든 램지가 어디서 약점 잡힌 거 아니냐. 돈이 조금 부족하냐. 큰 사업을 벌렸다 좀 삐끗했냐. 그리고 혹시 부당하게 지금 프로그램에 잡혀 있는 거면 방송 중에 당근이라도 한번 흔들어줘라. 우리가 구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네. 재미있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냉장고를 부탁해. 그래도 내가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흔쾌히 승낙하신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Because I've done lots of competitions and I love competing. It's in my DNA. I love that competitive spirit. So when I got invited to come over and compete with the very best, I said, yeah, f*** it, let's go. JTBC.